알아. 아닌데 다 알면서 그냥 막 내뱉는 거야. 그래야 재밌잖아. 그래서 막 재밌으려고 일부러 막 그렇게 이상한 오답 내뱉는 거야. 람세스를 왜 모르냐? 이집트 저기에서 나오는 앤데. 지랄지랄 그래 해. 그렇게 해서 정신승리 하고 싶으면 해봐. 그래도 니들이 더 멍청하다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아. 치킨은 세 마리 준비했는데 나는 개 털릴 각오로 했는데 세상에 두 마리까지밖에 안 나가다니. 이게 뭐냐? 어우 추해. 그니까 어우 추해. 자식도 이런 시발. 오늘 나한테 지네들은 유튜브 영상 지워달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미리 써놨기 알콜 때문에. 세우스 때문에 웃다가 정신 나갈 듯. 알코올 세우스. 이게 뭐노? 야라이 개새끼. 사람들 웃겨줘야 되는데 나는 웃기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거 밸런스 맞추기 힘들더라. 그런 그래서 기준으로 두달 판단하겠다. 일부러 그냥 디오니소스인가 알고 있었어. 디오니소스가 저기잖아. 예전에 그저어 그리스 저거 신화 그저 만화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진짜들은 다 테세우스 알아. 뭐 나는 이게 뭔데 이게. 디오니소스 다 알아. 갓 오브 워도 해보고 막 해가지고 그런 거에 저 게임하면서 다 정보를 다 알았었어 원래. 진짜들은 다 알아. 형이 똑똑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얘기해봐야. 이거 좀 진짜 할 필요 없어. 형은 어 깎아먹는 행동이 그냥 허허허 웃으세요 그냥. 그래, 그게 맞아. 아, 오로라는 진짜 몰랐어. 뭔가 지금 내 기분은 뭔가 좀 측은해졌어. 오늘 라이프가 진짜 고생했네. 라이프 자존감 좋으나 올라가겠노. 랄프는 알 거야. 내 지금 그 저기 내 IQ나 내 지식의 그 저기를. 형의 지식의 그 농밀한 깊이는 제가 잘 알고 있죠.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가히 상상할 수가 없지. 그렇죠. 나중에 방송 망하면 저희 둘이서 연구소를 좀 차리도록 합시다. 화성지구 대가리 순두부 만들었어야 하는데. 저희는 지구 개발에 힘써야 됩니다. 지식의 저주가 참 무섭다. 자. 라이프 일마 잘 돌리네. 때로는 랄프가 모르는 걸 내가 알 때도 많아. 맞아요. 벌써 3시가 다 돼가네. 이게 으스케지는 거 존나 긴밭네 아오. 비컨텐츠 탄생 축하해. 근데 이거 옛날에도 하던 거라서. 오늘 사료 드십니까? 다이어트 3주차인데 미비비 큐먹방 때문에 조졌다. 형 오늘 컨텐츠 야무졌다 개꿀잼. 분해서 잠이 안 온대. IQ가 높아 몸무게가 높아? IQ가 더 높지. 초등학교 6학년 때 127이었어. 수학 경시대, 수학 올림피아드 그런 데서 초청 많이 왔었는데 그때 내가 체육이 하고 싶어가지고. 혈압 말고요? 구라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과학 상자 만들고 할 때도 너무 빨리 조리 끝나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미움 많이 받았었어. 과학 쪽에 굉장히 좀그 그게 있었어. 깊이가 있었어 내가.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지 과학 쪽에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고무동력기랑 이런 것들 저 날리는 저희 그 끝이에요. 시합도 했었는데.
저기 고무동력기 날리는 것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국체전 같은 느낌으로 했었지. 고무동력기. 어.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내가 날린 게 그때 저 뭐야 47분인가 날았어. 47분인가. 그래가지고 그 목포 지역 신문에서 실리기도 하고 그랬었어. 어. 그리고 이제 물로켓 날리기. 그것도 초등학교 때 했었을 때 날렸는데 그게 야이 개새끼야. 어. 그게 어 맞아 맞아 나도 봤어. 어. 그게 한 저기 뭐였지? 목포에서 이렇게 물로켓을 쐈는데 어 그때 거의 한 8km? 어. 아 우리 삐에미가 100개. 너무 고마워. 밀린 시청료 납부용. 47분은 시벌 무슨 제주도 다녀왔냐 기웃. 빠른 시일 내에 병원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 배고프다. 킥뷰 줘. 코트형 킥뷰 남으면 하나. 뭐 먹지? 사료 먹자. 방제 바꾸고 오늘 뭐 먹지? 야라이 개새끼야. 탕수육 깐풍기 마라탕 꼬막. 아 에바야. 오 지금 밖에 26도밖에 안 해? 온도 되게 떨어졌네? 비도 안 올 텐데? 비 오냐 랄프야? 밖에요? 어 비가 온다. 안 오는데 여기? 막습니다. 아우 바이크 타기 바이크 딱 타고 싶다 진짜. 습하대요 근데. 존나 습해? 그러면 됐어. 찐덕찐덕거린대요. 아우 싫어. 이거 뭐야? 개? 에 홍게 99,999원? 에 백고동찜 25,000원? 귀한 바다의 별미 백고동? 백고동? 대게 3kg, 서비스 홍게 3마리, 서브 메뉴 2개 해가지고 15만원? 에이. 와. 건방지네 아저씨 아니야? 어 너무 비싸지 않아? 러시아 닭새우찜 500g 맥주 안주 최고의 조합 랜덤 알배기. 에 닭새우? 닭새우찜? 뭐야 닭새우찜이? 여기 새로 생긴 데인데 되게 리뷰도 괜찮네. 닭새우찜 어 이거 다 하나하나 까먹어야 돼?
아, 마라롱샤에 들어가는 게 닭새우야? 개창렬이야? 아니, 나 오늘 해산물 개 땡기네. 양창렬이야? 안 먹어, 안 먹어. 어쩐지 2만 얼마밖에 안 하더라. 명품 백고동찜 700g 요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일단 요거 하나 담고. 아, 개요리. 아, 존나 비싸다. 날도 더운데 해산물은 피하지? 아니, 찜이잖아, 찜. 아, 오징어 통찜? 총알 오징어? 통 다음에 언제 통연어 먹방 한번 해줘. 통연어 먹방? 어우, 좋지. 비린내 나면 싫어. 총알 오징어 통찜 지린다. 백고동 지금 금어기라서 대게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 집은 지금 닭새우, 백고동, 흑고동, 오징어 통찜 이렇게 나가는데? 닭새우찜 500g. 닭새우 먹어봤어, 랄프야? 닭새우요? 어. 닭새우 아닙니까? 닭새우. 닭새우가 아니라 닭새우래. 닭새우요. 아, 닭새우가 아니네. 닭새우는 다르게 생겼네요, 보니까. 어, 닭새우 오케이. 아, 닭새우 생겼네. 뭐야, 왜 이렇게 96,000원? 씨발, 잠깐만. 75,000원? 아, 좀 비싸네. 꿀다리세요. 펄닭새우가 이제 크레이피시라고 하네요. 야식 75,000원. 가자 씨발. 만나게 먹어 울 애저 연예인. 아이, 고마워. 만나게 먹어 울 애저. 그래, 먹다 죽은 뒤신 때깔도 곱겠다. 어, 찜 해서요 리뷰 남기겠습니다. 어, 애초에 맛집은 새벽 3시에 영업한 함. 그래, 뭐 먹어보지. 집에 버터 있냐? 빠다요. 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달팁 4,000원? 쳐돌았다. 에이, 몰라, 시켜보자. 와, 나 너무 너무 비싼 거 시켰다. 좋됐다. 아, 좋됐다. 예, 뻗어 없습니다. 뻗어 없어? 예. 아, 바다 있으면 좋은데. 가만 있어봐. 이 집 바다도 팔더라고. 가게 보기. 가게 이름이 개판이네. 아, 이거 2,500원짜리 저기도 주네. 아, 다시 전화해가지고 주문 취소했다 다시 해달라 그래야겠다. 여기 취소 바랄 수 있어요, 어플로. 접수 들어가도 주문. 아, 셀프 버터가 한 개 3,000원이네. 쇼반 바보가 500원만 깎아달라고? 네? 네? 가만 있어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이제 사장님 방금 그 주문했었는데요. 네,
지금 되는 거죠? 네, 됩니다. 아, 뭐 상태 괜찮아요? 음식 상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아, 괜찮아요. 제가 워낙 좀 많이 속아봐갖고. 저기 다름이 아니고 저기를 아, 저 쿠폰을 안 썼어요. 네네. 예, 쿠폰 2,500원을 썼어야 되는데 그 혹시 버터가 3,000원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거를 저기 제가 500 오면은 아, 어떻게 500원을 어떻게 보내드릴 수 없을라나? 저 현금 있어요. 네, 그 집에 버터가 없어가지고요. 아, 그냥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뭐 그냥 네, 리뷰 잘 써드리겠습니다. 네. 500원 깎아줬다. 왜 진상이야? 너무 호들갑던다. 왜 진상이라 그래? 어제 오늘의 이슈에서 다뤘던 그 집이 그 해산물 집이 그 좀 불안하기도 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예. 뭐 내가 뭐 아 저 사장님 뭐 요리 자신 있으세요? 맛없으면 저 리뷰테러 할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되게 나한테 뭐라 하네. 그래, 그 건방지게 그 집. 불안해서. 불안할 수도 있지. 음식 상태 괜찮아요? 물어볼 수도 있지. 죽어, 그냥. 음식 상태 괜찮아요가 건방 진가? 나 지금 시청자들한테 많이 저기 그 가스라이 저기 왜 가스 틀고 저 예 노이즈 마케팅 하세요? 이게 왜 건방진 거야? 그래 물어볼 수 있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거는 저게 아니에요. 상태 괜찮아요? 물어볼 수 있는 거지. 횟집 가서도 저 뭐 괜찮아요?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래 이게 뭐 그것보단 신선한가요? 물어보는 게 맞긴 함. 근데 나쁘지도 않아. 당연한 거야 물어보는 건. 그래 이게 지금 8만원어치 시켰는데 소비자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맞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좀 잘 이제 앞으로 얘기를 잘 해볼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질문 잘 안 하니까. 개똥 쓰레기죠? 수입산이죠? 한 것도 아니고 키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존나 맛있겠다. 총알 오징어 찜. 러시아산 백고동 찜. 닭새우찜. 하씨 행복해. 딱새우가 아니라 닭새우래. 그렇지. 와.
무슨 맛일까? 날표 잘 봐. 네, 보이시죠? 좆밥인데 까는 거? 와. 대가리 따고. 살수율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딱새우가 아니니까. 딱새우는 진짜 뭐 살 좆도 없거든. 아이 맛있겠다. 야 닭새우 좋아요. 그리고 새우 대가리들은 있잖아. 모아서 마지막으로 국물 라면 싹 하나 끓여오라고 할 듯. 라이프야. 네? 그 새우 대가리들 있잖아. 싹 다 모아가지고 빠다구이 야무지게. 닭새우가 맛이 닭고기 같은 맛이 난다고 해서 닭새우인 걸로 아는데. 새우에서 닭 맛이 나요? 존나게 맛있겠네요. 정보 새우는 바다의 바퀴벌레이다. 오히려 좋아. 개 깐 거 아닌가요? 어. 오히려 좋아. 그냥 저한테 상 주는 거예요. 상 주는 거. 예. 개 맛있겠다. 어, 독도 새우. 꽃새우, 닭새우 이렇게 두 개로 불리운데. 명품 백고동 총알 오징어 통찜 1kg 러시아 닭새우 찜 환장하겠다. Holy what the fucking shit. 남은 시간 51분. 코토 오빠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기다린 동안 뭐 할 거냐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맞아, 밥 생각밖에 없어. 이거 할까? 전화데이트? 아, 전화데이트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인터넷 전화번호가 없어. 카톡으로 해, 좀 보톡으로 해야 돼. 보이스톡? 응. 보이스톡 하자, 갖고 와, 폰. 코순이 전화데이트 가자. 어, 코순이 전화데이트. 닭새우찜, 총알오징어찜, 총알오징어통찜, 그리고 백고동찜, 러시아 백고동찜 대기 중. 자, 카톡 아이디 COATCOAT예요. 네. COATCOAT니까 예. 카톡 아이디 COATCOAT 여성 시청자분들만 전화 받겠습니다.
자, 요걸로 해서 전화 해볼게요. 확인. 와우, 뭐 이렇게 커? 오케이. 이미지 지우셨어요, 배너? 그거 안 나오잖아. 그거 COET, COET 아니잖아, 그거는. 그게 번호일걸, 그거? 아니요, 아, 그건 말고요. 카톡 아이디 배너 만들었었잖아요. 아, 진짜? 예? 여기 있잖아요. 배너라고 있네. 배너라고 있네, 배너. 이거는 그 배너 아니에요, 이거? 로블페이? 뭐야? 이건 나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옛날 거고. 어, 여기 있네요, 코트. 어, 코트. 어, 받아볼게요. 아, 꺼져, 조준수 씨, 꺼지세요. 예, 죄송한데, 죄송하지만 조진수 씨 받지 않겠습니다. 조진수 씨, 꺼져주세요. 차단 누르겠습니다. 잘 가세요. 자, 영님, 전화 끊겠습니다. 예, 차단 누르겠습니다. 금태미 씨, 차단 누르겠습니다. 영님, 차단 누르겠습니다. 하수미, 여자 아닌 것 같아요. 금태미, 영님, 차단. 영님은 제가 차단 드렸어요. 네. 하수미 님도 여자가 아니에요. 차단 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다리면서 예. 전화 데이트 한번 하시죠. 고민 같은 거 있어도 얘기해도 돼요. 예. 뭐예요? 여보세요? 예? 아, 꺼져. 전화 받자마자 왜 저 빡해요. 얼굴은 이쁘게 생겼네. 예. 이쁘시네요. 예, 이 정도면은 이쁩니다. 자, 다음 분 받을게요. 예, 인성님 차단합니다. 예, 빡해지 마세요. 왜 빡해요? 전화 걸어서. 차단한단 말이 웃기다고. 제덕님 안 봤습니다. 제덕님 차단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오다이님 사랑해요. 왜 코뚜레를 하셨어요? 코에다가 이렇게 뭐 걸어놨네. 그 영화 300에 나온 사람처럼. 예. 전화 걸지 말아주세요. 코뚜레 하신 분들 안 받겠습니다. 예. 코를 뚫었네. 아, 차단은 안 해요. 예. 민지님 안 받아요. 프사 없잖아요. 프사 없는 여자는 뭐다? 토크온한 여자다. 조현우 씨 차단할게요. 예, 면상 조카이 생겼어요. 로이님,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쁜 여자가 전화 걸 것 같지 않아요? 차단하겠습니다. 예. 너무 이뻐서 차단할게요. 적당하게 이뻐주세요. 예. 로이님 안 봤습니다. 그만하세요. 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차단할 거예요. 아, 차단할 거예요. 자꾸 이쁜 사람, 너무 이쁜 사람이 거니까 차단할 거예요. 님, 이름 영정호님 안 받을게요. 푸사가 무슨 장미꽃이에요. 꺼지세요. 예. 정상적인 좀 범주에 있는 분들만 좀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냥 정상적인 범주에 계신 분들만 좀 걸어주세요. 점님, 어, 인생 내 컷 앞에서 찍으셨네? 안녕하세요. 쓰레기 분리수거 방송인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와, 부산 사는 27살이요. 27살. 오, 오빠 처음 걸었는데 바로 됐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거르고 걸렀어요, 푸사 보고. 아, 진짜요? 네네, 근데 좀 약간 여자 푸사같이 생겨가지고 받았습니다. 여자예요? 네. 아니, 오빠
왜요? 근데 밥 기다리는데 코순이 짜증이 왜 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고요. 오빠도 코로나 두번 걸려서 오빠 방송 보내서 쉬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코로나 두번 걸려서 면역력이 진짜 안 좋은가 보다. 보통 한번 걸리면 그 다음부터 잘 안 걸리는데. 완전 개복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몸 관리도 좀 하고 그래요. 아 진짜 와 전화돼서 너무 반갑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건강 관리 좀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나으세요. 자 다음 분 계신가요? 요 정도 통화도 괜찮아요. 저는 예주 형 나 좀 받아줘. 전화 받아줘. 오빠한테 진심하면 씨발놈이 너 형이라고 했다가 오빠라고 했다가 꺼져. 차단할게요 예주님. 네. 자 하트 하나만 보내달라고 코 뚫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좀 무서워요. 예. 무서운 분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여자치고. 임수민씨 받아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거세요. 어? 남친 있네요. 차단할게요. 아니 프사에 프사 보는데 남친이랑 너무 다정해 보이네. 질투나서 차단할게요. 엘소드님 차단할게요. 예 프사가 너무 찐따 같아요. 신하늘님 가오잡지 마세요. 꺼지세요. 예 다 차단했습니다. 네 남자친구 있으신 분은 왜 전화를 걸어요 저한테. 예 좀 그렇죠. 예. 차단 컨텐츠 아니냐고. 예, 안 받을게요 철이님. 꺼지세요. 재미없어요. 전형적인 급식 프사. 예. 아 존 이은나 웃기네 키우 분리수거 방송 중입니다. 계속 버려주세요. 네, 정상적인 프사를 하신 네 여성분들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네. 핸드폰으로 하니까 재밌네. 내가 예전에는 PC 카톡으로 들어가니까 존나 띠링띠링 울리는데 컨트롤이 힘들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 안 했는데 그냥 차라리 핸드폰 딱 세워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하네. 오늘 야식이 야식 야무지네요. 아 코뚜레 한 거 같다가 내가 무섭다 그랬던 거요? 예, 근데 좀 무서워요 님 눈빛이. 예. 프사를 찍을 때 카메라를 보지 마세요. 렌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존나 무서워요 님. 머리털 듬성듬성 있는 게 초딩 모랄 같네. 살기 느껴져요. 오승현 씨 반갑습니다. 오승현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목소리 이상해요. 병신 새끼야. 예 차단할게요. 예. 예. 존나 역겹네. 예. 코트 조항 차단할게요. 예. 고양이 프사 차단할게요. 방송 소리 끄고 가시면 돼요. 최하나 씨. 최하나 씨 이쁘네요. 본인 얼굴인가요? 약간 중국 미녀상이시네. 옷은 뭔 식탁보 같은 걸 입었어요? 미용실에서 찍은 거예요? 미용실 샵이 존나 이뻐 보이네. 압구정 그런 데인가 봐요? 비싼 막 서울 사세요? 비싼 곳 사시는가 보네. 거세요. 예. 방송 소리 끄고 거시면 돼요. 어 BJ 야한 사진 보내지 마세요. 차단할게요. 네. 네? 제가 뭐 했는데. 어. 저장 안 했어. 차단한 거야. 전술핵 보내지 마세요. 차단할게요. 맞아.
이러니까 여자 팬을 없애는 거 아니냐고. 아니지. 이 컨텐츠 맨날 하잖아? 여자 팬들 겁나 많아져. 내가 이제 안 했던 거지, 일부러. 최현아 씨 걸었네요. 안녕하세요, 최현아 씨.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네, 저는 잘 들리는데. 네. 아, 저 뭐야, 네. 그 사진 본인이에요? 그렇죠. 저 사진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텐데, 카톡 보시면. 아,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그냥 프사만 봤어요. 근데 이쁘시네. 아니 저기 뭐야, 저 사진 보니까 네. 예, 제가 뭐 방송에서 좀 이래저래 좀 약간 코멘트를 좀 달았는데 그게 좀 약간 좀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건 아니죠. 이쁘다, 아니 이쁘다 그랬어요. 이쁘다 그랬고 예, 이쁘다 네. 그랬어요 그냥. 예, 시청자들이 너무 오버하더라고요. 찐따들이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여자한테. 그럼 저도 찐따 취급하시는 거야? 저 오빠 방송 맨날 보는데. 근데 말투가 이렇게 인위적이고 약간 좀 약간. 예? 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제 말투가 잘못됐어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약간 살살 약 올리는 말투라 그래야 될까? 예. 아, 진짜 아닌데?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 저기 뭐야. 그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티나요? 목소리로 티가 나죠. 성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목소리도 좀 바뀌고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요? 목소리 성형을 한번 생각 중이에요. 28에서 한 34 그 사이일 것 같은데요? 역시 짬이 되시네요. 정확하세요. 몇 살이에요? 아, 30대구나. 33살, 34살 정도 되나 보다. 33. 33살. 33이에요, 오빠. 와, 한 방에 맞췄네. 그래요. 아니 뭐 하시는 일은 어떻게 돼요? 저 됐어요. 얘기하지 마요. 좀... 얘기하기 싫으면. 아, 그럴 네. 수 있죠. 예. 잘 안 풀리나 봐요, 일이. 일이 잘 풀렸으면은 뭐 오빠 방송 보이시는 거 맞아, 바쁠 테니까. 아니 근데 소주 두 병 깠어요. 소주 두 병 깠어요 지금? 네. 왜? 뭐 속상한 일 있었어요? 아니면은 속상한 일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반복되는 일상과 뭔가 발전도 없고 뭔가 이렇게 나이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일종의 그냥 삶에서 오는 현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솔직히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제 미래가 없어요. 완전 바닥은 아니네. 그래도 나는 본인 저 뭐야 그냥 좀 이렇게 알바 여거저거 하다가 그냥 나이만 확 먹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네. 처지가 못 됐고요. 돈을 많이 벌어 야 되는 처지였어요. 왜냐면 돈을 많이 쓰고 싶어하는 성격이라. 버는 족족 그냥 갖다 쓰는 거. 그게같이 살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건 맞죠. 편하게 사는 게 좋지.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막 진짜 개 고생하면서 흑수저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막 이제 뭐 요즘에 뭐 이제 뭐 주식이나 재테크 뭐 이제 부동산 재테크 쪽으로 뭐 한 번에 잘 된 애들? 근데 걔랑 나랑 뭐 그렇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차이가 갑자기 크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던 수준에서 같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바람에 나보다 한참 앞에 가 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뭔가 거기서 오는 현타. 주변에서 아무래도 좀 회사원들이나 이런 분들 저 주변에 보면은 다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벼락부자들 보면은 진짜 현타가 온다 이 말 아니야. 그죠? 근데 또 제가 주식을 또 벌써 했었었는데 본인이 했던 건 잘 안 되고 것도 네. 그래 삶에서는 연타네. 맞아요. 근데 남이랑 비교하면 끝도 없이 불행해지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좀 그래도 저게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빠 방송 진짜 열심히 봐요. 우울증이 약간 해결되는 것 같아. 아이 그게요. 그래요. 아이 저기 뭐야 힘든 사람도 있구나.
결혼은 왜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스펙이 안 돼서? 스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본인이 눈을 낮추고 뭔가 그 현실과 타협해갖고 남자를 만나갖고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약간 어떤 중간에 어떤 그런 애매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릴 때는 좋은 남자들을 만났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 그때 그냥 했었어야 돼. 미친 척하고. 맞아요. 내 결혼 때가 늦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내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그 연애 시장이 아니라 이제 결혼 시장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아무래도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 60대를 만나야 돼요. 왜요 왜요? 60대면은 거의 아버지 엄마 뻘이잖아. 결혼하면 그래도 나는 애를 두 명은 낳고 싶거든요. 네. 두 명은 낳고 싶고 그리고 솔직히 막 그 가난하게 키우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나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60대 이제 할아버지 만나려고요 그냥. 그건 그냥 너스레 떠는 거고 내가 봤을 때 본인 지금 뭐 재산이 어떻게 돼요? 3천? 3천? 그 영끌 영끌 하면은 한 3-4천? 영끌 하면 뭐 한 5천 되겠죠? 영끌 5천. 영끌 5천에다가 그러면은 근데 또 이제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상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경제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네. 저는 키가 100cm여도 경제력이 있으면 조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다. 술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난 이게 맞다고 봐. 나는 우리 하나 씨처럼 이렇게 솔직하신 분이 오히려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네. 근데 맞지 않아요? 남자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예쁜 여자한테 가슴 크고 허리 절룩하고 다리 잘 빠지고 뭐 이런 거 피부 하얗고 이런 거 본능적으로 끌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게 옛날에는 뭐 사냥 뭐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그게 돈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머리 벗겨진 배불뚝이 아저씨 막 40대 뭐 초중반 이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졸부? 요런 분들이랑 결혼을 주선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본인의 입장이 너무나도 좀 난처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젊을 때 그래도 빛날 때, 빛바래지기 전에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26에서 27 정도.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놓친 거지. 좀 빠르다면 이제 24살 정도.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 좀 나이 먹고 이제 어느덧 내가 33이 돼버렸어.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뭔가 결혼을 이제 할 사람을 딱 보려고 하니까 눈을 낮춰야 될지 어디까지 낮춰야 될지 그런 거죠. 근데 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며칠 뒤에 결혼을 해요. 근데 진짜 나는 그 신랑이 나한테 뭐 진짜 뭐 얼마를 갖다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약간 스펙이랑 그런 왁구랑 약간 좀 그런데 남자 솔직히 연봉 몇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욕먹을 거 절대 아니야. 여자들은 당연히 남자의 경제력을 보죠. 어차피 지금 댓글이 안 보여요 지금.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남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솔직한 거야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시골에 살 생각이 전혀 없고요. 계속 서울에 살 거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잖아. 기본 1억은 돼야 되는 거 같아. 기본 1억은 정도 1억 정도는 돼야 이제 좀 그래도. 1억이 오빠. 실수령액이 월 끝밖에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아, 그것도 솔직히 성에 차진 않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근데 진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진짜 진정한 사랑을 또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예, 이제 조금 이제 저물어, 이제 외적으로 저물어져 갈 때쯤 열심히 영혼을 연끌해가지고 다시 좀 관리도 좀 하고, 몸매 관리, 뭐, 위생, 뭐, 여러 가지, 이런 집안일, 이런 것들도 좀 저기 해가지고, 결혼 잘 가면 되는 거지. 예.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봐요. 본인이 33살이니까. 그래도 저는 코트오빠가 좋아요. 방송 열심히 들을게요. 야, 고마워요. 하나씨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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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사이즈가 보이는 거지. 예. 위생 먼저 키우, 키우. 이제 위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있겠죠. 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오빠 돈 많아? 오빠 차 있어? 왜 하나씨한테 욕해요 여러분들? 눈낮추라고 왜 그렇게 저기를? 아니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 그걸 얘기하는 건 자유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괜히 하나씨한테 욕해요. 욕하지 마. 그거 갖다 욕하는 게 진짜 개찌질한 남자지. 뭘 내가 퐁퐁이야. 돈 외모 보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친구 남편을 빗대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건 그 친구 안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인간의 어떤 그런 저 음지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인 거지. 다 그러고 살아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오늘은 호박이의 눈치와 포순이의 생각을 알아본 하루였다. 정말 멋있다. 인간의 어떤 그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심연에 있는 그런, 예, 그런 감정이지. 절대로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약간 좀 익명이고 하니까 얼굴 까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지. 술 먹은 김에. 뭘 다 그러고 살아. 일반화 시키지 마. 시옷 비읍. 아, 내가 한 얘기가 좀 기분 나빴어. 진짜 사랑하면 근데 또 이렇게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그런 삶도 살 수 있겠지. 하나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좀 저기도 해봤을 거야. 남자랑 연애도 이런 연애 저런 연애 하고 막 다 하다 보니까 남자가 이제 거기서 거긴 거지. 그렇다면 이제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어떤 그 여생, 나의 어떤 사랑과 복지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남자 연봉 1억 이런 거 생각하는 거지. 아무래도 좀 박탈감 느껴지지. 30대 33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 나이 때 여자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나? 거진 그래요. 거진 그래.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요거도 먹기 싫으니까. 이게 현실이야. 여자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자들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거 갖다 뭐 왜 욕해? 에이 형 너무 일반화하잖아.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여성분이 전화를 한번 걸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네. 너무 편들어주는 거라고?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근데 자기 생각인데 그거 갖다가 내가 뭘 여기서 저기 하나씨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네? 하나씨랑 누가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 너무 저 꿈과 현실과 이상과 그 사이에서 타협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저 외모도 이제 좀 빛바래져 가고 그러니까, 예? 눈높이를 좀 낮춰야지. 어디 연봉 1억짜리 남자가 하나씨를 만나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도 상처야. 이 사람한테도 상처라고. 들어주는 거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눈높이 낮출 때가 또 와. 예. 그런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나 하나 씨한테 뭐 그렇게 막 욕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하나 씨도 하나 씨 나름대로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 사이에서, 예, 귀여워 손가락 너무 뚱뚱해 전화를 거세요. 예, 손가락 뚱뚱하다고 지금 카톡 보내신 분 차라리 전화를 걸어주세요. 예. 사진 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 나누는 거니까 잠깐. 예. 가족 때문에 진심 자살하고 싶어요. 차단할게요. 예. 임강민도 차단할게요. 예. 남자 안 봤습니다. 적어져 있죠? 예. 차단합니다. 고민 상담이니까 그렇지
물어봐라.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하나 씨의 그 왔고 사진을 하나밖에 못 보긴 했는데 이제 친출을 해야 돼. 다른 것까지 다 보려면은. 근데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못난 외모가 아니야. 나름대로 이제 얼굴에 조금 저 투자를 좀 한 티가 나.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 이쁘장이 생겼어요. 33살 치고는. 예. 이러기 쉽냐고 형. 근데 이렇게 통화하는 컨텐츠도 재밌단 히히. 그러니까 너무 대화가 너무 세속적이었어갖고 여러분들이 약간 거기서 좀 그랬나보다. 좀 약간 불쾌감을 받아갖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화해준 사람들한테 맞춰야지. 이거 내가 이제 전화해준 사람한테 괜히 막 기분 나쁘게 통화해버리고 기분 나쁘게 상담해주고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전화를 걸겠어. 그지? 1억이란 말에 괜히 욕했다고? 근데 그게 현실이야. 월 300 갔다가는 결혼시장에 저기 접근도 못해. 근데 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허우대가 좀 괜찮고 거기서 이제 밸런스가 좀 맞고 그러면은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같이 이제 열 300 같은 경우 이제 같이 벌어야겠지 아무래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 다 거진 미혼 남녀들이 이제 방송 많이 보지. 둘이 같이 벌어서 월 500은 돼야 살만하지. 맞아. 그리고 요즘 웬만한 사람들도 월 300 버는 사람들도 보면 이제 독일 3사 다 타고 다니잖아. 그 중에서 이제 좀 튀려면 이제 더 뭔가 벌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현실이야 이게. 여자들은 죽어도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하다못해 이제 뭐 서울 외곽 쪽이라도 이제 가고 싶어 하고, 동탄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래 이제 백마탄 왕자님이 이제 나타나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코토 오빠 밥 맛있게 먹으세요. 뱃살만 좀 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카톡 하지 말고 저기 전화를 걸어주세요 여러분들. 예. 얘들아 코트는 진지하게 포람페 가능해.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가능하다. 이게 지금 포람페라 그래? 근데 안 하는 거다. 철바퀴 빠져갖고. 아니? 개소리야. 예. 개소리야. 전혀. 강민석 차단할게요. 프사 없고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아예 안 받을 거야. 김동준 차단. 한번 쓱 볼게요. 지금 이제 얼마 남았는지. 19분 남았다 배달. 나 있다? 차단 김성기. 지금 6월달 저 전기세가 6월달인가 7월달이
6월 달 이제 좀 있으면 7월 달 나오겠지. 이제 네. 6월 달치가 56만 원인가 나왔어. 전기세랑 관리비랑 뭐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한 번에 나오잖아 아파트는. 작년 여름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덜 나온 거야. 작년 여름에는 막 120 찍고 그랬어. 그때는 이제 둘 다 랄프나 나나 둘 다 게임을 엄청 해댔으니까. 집에만 있었어. 이게. 집에만 있고 게임하고 이러니까 전기 미친 듯이 쓰는 거지. 지금 나름대로 에어컨 빠방하게 틀어놓고 해도 내 컴퓨터를 안 해서 그래. 방송할 때 빼고 컴퓨터 아예 안 하니까. 여자가 근데 프사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근데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은 좀 그래. 없으면 좀 그렇더라. 코트 버는 거에 비하면 진짜 검소하게 산다. 항상 보면서 배운다. 릴 이웅. 아니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너무 비싼 걸 시켰어. 근데 지금 다들 이거 아까 최하나 씨랑 얘기하고 나서 막 신세한탄하고 다들 막 약간 좀 그런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들만 지금 하고 있어갖고 예, 좀 그렇네요. 예.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풍선이 터지겠어요? 예. 풍막 채팅을 치지 맙시다. 예. 이런 분위기에서 막 신세한탄하고 막, 아이씨, 이발, 내 인생, 막 이러고 있는데, 예.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내가 해버렸나? 그럴 수 있어. 나는 간만에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랑 대화해봐가지고 괜찮았는데 척척을 너무 하니까. 아까 가족 얘기 저였는데 감성팔이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아 그래요? 너무 우중충하면은 그게 또 이제 방송 분위기에 영향이 와요. 예. 제가 어저께랑 엊그저께 3만 개씩 하루에 받았는데 지금 만 개도 못 채우고 지금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방송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예 오늘 그래도 저도 예 코트가 착각하는 게 솔직한 여자랑 개념 없는 여자랑 구분을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존중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나는 싫다는 거지. 아, 내가 이분 뭐 이쁘다 그래가지고, 아, 저 뭐, 1억 뭐 이상 버는데 뭐 어떻게 좀 뭐, 어떻게 뭐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나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인드라.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인드야. 나는. 나만 아니면 돼. 팬가이 고맙습니다. 그치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사상이 다 다른데 사람이 뼈대와 구조가 다 다르듯이. 내가 보는 여성관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맞아. 발끈하는 것도 너무 못나 보이는 거야. 이런 얘기는 이제 서로 간에 그만하고 여성분들도 방송 보는데 기분 나쁘죠. 그만하세요 이제. 여혐이 너무 팽배해졌어. 아 제이상형은요. 제이상형은 그러니까 좀 뒷바라지
할 뒷바라지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가정적인 여자가 좋아요. 애기한테 친절하고 어른들한테 친절하고 예 그런 여자가 좋죠. 아니 뭐 순종적이고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가정적인 여자. 어디 모난 구석 없이 팍 튀어나오는 구석 없는 그런 거. 집 들어오면 양말부터 벗겨줘야 한 꼬들 밥은 덤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 펜가이 고맙습니다. 키는 좀 컸으면 좋겠지. 오빠는 일단 오빠랑 오빠보다 똑똑한 여자 그때 만나면 안 돼. 왜? 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면 안 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야 이 사람한테 내가 의지를 하고 그러겠지. 맞아. 근데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여자랑 만나면은 좀 불편해. 그리고 차 없는 여자도 별로 같아. 차 없는 여자는 데려다 줘야 되고 데리러 가야 되고 존나 귀찮게 그러. 왕자님 지금 도둑 제목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좋아서 힛. 나도 몰라. 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해줘가 싫어. 해줘. 해줘. 오빠 데리러 와. 줘. 오빠 데려다. 줘. 음식이 온 게 아닐까요? 늦어 있는데. 완료됐네. 6분이나 지났네. 그게 싫어. 귀찮잖아. 오늘 먹방 비주얼 궁금하다. 그니까 오늘 야무지다. 라면용. 오우 좋다. 완전히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겠네. 오 냄새 미쳤다. 플레이팅한테 좀 걸린대. 왜 이 시간에 먹냐고? 왜 이 시간에 먹겠어? 방송한 시간이 이 시간이니까 그렇지. 뭔데? 뭐 얼음이야? 고동이야. 고동? 와. 고동이라. 백고동.
찜. 백고동찜이래.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있나? 이거? 근데 난 소주 안 먹어. 그냥 진짜 안주를 좋아해 그냥. 어. 나 술 안 먹을래. 술 먹고 싶지 않아. 술 싫어. 오늘도 컨텐츠 경매하냐고? 어, 해야지. 먹방하고 나서 해야지. 어. 나 술은 별로. 어, WB 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슈프림 커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폴가이즈를 같이 하자고? 싫어. 너 같으면 너랑 하고 싶겠니? 아니 오징어 몇 개를 시키신 거예요? 아 그냥 뭐 2만 얼마짜린데 그거? 왜 이렇게 많지? 1kg. 다 못 드실 거 같은데. 돈 주고 괴롭히고 싶어? 그럼 좀 많이 줘. 많이 주면은 같이 하자. 어. 찔끔찔끔 줘 그러면은. 어. 다 올려봤어요. 그래 그래. 아니 저 동물도 안 키워요. 컨텐츠 경매를 일주일 동안 똑같은 거 나오면 하겠냐고? 하지? 안 할 게 뭐가 있어? 해야지. 세팅하는데 좀 걸리나 봐, 랄프가. 얼마나 몇 퍼센트 됐어? 거의 한 85% 됐고. 85%. 좋아, 좋아. 컨텐츠 경매 해야지. 나도 지금 기대돼. 어떤 비주얼과 어떤 맛이 날지. 일단 새우, 그 다음에 고동, 그 다음에 오징어. 오늘 연장 방송 몇 개 써야 되냐고? 질문하지 마 그냥. 너 닉네임 처음 보는데 뭐.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거? 뭘로? 맛있는 건 다 좋지. 뭘 이렇게 물을 버려?
새 수저가 왔기 때문에 씻어서 그래 어? 에드볼룸 고마워. 너무 수준 낮은 채팅 이제 좀 쳐낼게. 나 진짜 화나. 왜 화가 나? 팬가이 고맙습니다. 왜 화가 나? 세팅 존나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릴만 하지. 메뉴가 세 개인데. 꼰 그대로 하면 그리고 별로죠. 그지. 플레이팅을 나름대로 하는 거지. 먹방을 위해서. 아니 도대체 오프닝부터 얼굴이 왜 이렇게 화사하지? 오늘 뭔 좋은 일이 있음? 나? 캠 설정을 바꿔서. 캠 설정을 바꿔서 그런가 봐.